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입이 안 아프게 악기를 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하다가 보면 입이 아파서 악기를 못 부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근데 입이 왜 계속 아플까? 우리가 알아요. 깨물어서. 그런데 내가 깨물어서 입이 아픈 걸 아는데 왜 계속 깨물까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입을 안 아프고 악기를 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입이 아픈 거는요. 내가 입을 아프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가 더 중요해서 그것들을 신경 쓰다가 입에 신경을 쓰지 않고 불어서 입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입에 이렇게 힘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머리, 이 뇌에서 이거를 이제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악기를 계속 불다 보면 호흡을 많이 쓰다 보면 이제 입이 지치는 거예요. 그 호흡이 부족한 거를 이제 입에 힘을 줘가지고 그걸 버티려고 이게 이 머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입에 힘을 빼야 돼. 입에 힘을 빼야지 더 소리가 편하다.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계속 사인을 줘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악보를 보는 거에 신경을 쓰고 박자를 맞추는 거에 신경을 쓰고 비브라토, 기교, 뭐 스크, 밴딩, 뭐 오브리가토 막 이러한 다른 무언가들을 신경을 쓰다가 계속 입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입이 아픈 이유는 하나예요. 아래 치아의 아랫니스를 말아가지고 깨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랫니스를 이렇게 아래 치아랑 이 아랫니스를 이렇게 빼가지고 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악기를 내가 처음 이제 배워가지고 이 색소폰을 어떻게 하면 입이 안 아프게 불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입술을 까고 빼가지고 불어요. 아랫니스를 이 치아랑 안 말고 불면 아랫니스이 아프지가 않겠죠. 왜냐? 아랫치아에 아랫니스이 이렇게 안 말려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입이 안 아픈데 그렇게 되면 소리가 퍼지고 이게 좋은 소리를 가질 수가 없고요. 좋은 음정도 가질 수 없고 내가 어떤 아름다운 소리나 이런 것들을 갖기가 어려워요. 내가 소리는 어떤 원리로 나는 거지? 비브라토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이 되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래 치아를 빼가지고 부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아마추어들한테는 절대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아마추어한테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는 기초가 튼튼하게 잡혀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성장이 단지 그 지금 입 아픈 거를 단순히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때는 안 아파.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그런 기교들은 입에 힘을 다시 넣어야 돼요. 그럼 또 다시 또 소리가 답답해져. 좋은 소리도 못 갖고 또 갑자기 소리가 답답해지니까 또 악기도 불고 싶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악기에 대한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소리를 내고 입이 안 아프게 소리를 내는 방법은 저는 항상 오라고 악기를 부르라고 말씀드려요. 오라는 모양의 아랫니스를 말고 위치아를 고정하고 힘은 위로 눌러주는 힘이지 아랫니스는 말아만 놓고 이렇게 갖다만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만 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입으로 입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때 입에 힘이 하고 입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입이 아픈 거예요. 입에 힘을 주니까. 그리고 계속 호흡이 부족해. 그럼 그 호흡을 버틸려고 입에 힘을 줘요. 그러니까 입이 아프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계속 오로 소리를 내야지 계속 이 압력, 이건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배에 있는 압력과 이 호흡에 대한 압력을 가지고 소리를 내야지 이러한 방법으로 소리를 내야지 요 입을 갖고 뭔가를 소리를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요거로 가지고 네. 그런 소리를 갖고 소리를 내려고 그러면 내가 좋은 소리를 가질 수도 없고 입이 안 아프려면 오로 계속 불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모든 걸다 잘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연습을 하신다면 모든 분들이 입이 안 아프고 색소폰을 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박자 신경 쓰고 소리 신경 쓰다 보면 또 입이 아파. 그래서 이거를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입이 안 아파야 악기를 오래 불죠. 그러니까 입이 안 아프면 오래 부니까 악기를 더 잘할 수밖에 없겠죠. 입이 아파가지고 악기를 너무 오래 못 부니까 연습을 많이 못하니까 악기를 못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 방법을 먼저 해결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력의 연주자들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